예 변호사님,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하도 또 많이 다뤄가지고 그 얘기가 늘그 얘긴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총력적인 공세를 펴고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는 별 이렇게 재미를 못 약관이 봤죠. 잘안 막히니까 그래도 국민들 정서적으로 볼 때는 뭐 후쿠시마도 반일몰이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는 됩니다만은 반일몰이 하는데 네. 그래도 김건희 여사 물고 늘어진 것만은 못 오거든요. 정가의 보도 예, 아니겠습니까? 정가에 못 오거든요. 줄리에서부터 네. 쭉 그동안 보면은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국민들 정서 그러니까요. 이거를 촉발시키는데 격발시키는 데는 제일 좋다고 이렇게 판단해 갖고 아주 화력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3일이죠. 네. 13일에는 2022년이죠. 3월에 예비 타당성, 예타를 통과한 안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예. 2022년 3월은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다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를 맡긴 두 회사, 그 회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왜 이렇게 대안을 만들었는지 그 이걸 부사장이 이야기 설명을 하더라고요. 했죠. 그렇게 두 회사는 경동 엔지니어링이고, 예. 예. 여기는 주로 교통량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고, 동해종합기술공사, 여기가 이제 좀 총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설계하고 이런 게 이제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이상희 부사장이 양평 현장에서 국토부 출입 기자들, 진보든 보수든 뭐 언론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현장 설명회를 네, 했어요. 맞습니다. 그 설명회를 들어보면은 이두 회사가 에탄을 통과한 통과한 안. 그 원안보다는 오히려 대안이 네. 바람직하다는 기술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효용성 측면에서 충분히 설득이 되는 그런 네. 설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예,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 지금 JC 저번 시간에 IC 이게 지금 나오는데 그리고 이게 양평 국민들의 요구가 지금 4만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예타 통과한 안 말고 그게 훨씬 지지가 높았고 그다음 교통량 조사에서도 훨씬 많이 이용하게 6,500대가 예 늘어나더구만요. 하게 되고 원안은 15,800대인데 대안은 22,300대. 그다음 이쪽에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예타 통과된 게 변경된 게뭐 있냐 하는데 그동안 몇 건이나 그게 변경이 됐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 굳이 숨기고 마치 예타안이 한번 딱 되면 그걸로 끝났다. 상황 끝.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예타안이 사실은 뭐, 이게 그, 정교하게 이렇게 하진 하는 것 않잖아요. 같지는 공무원들이 않더라고. 하고, AB 그러니까 타당성 아닙니까? 이런 안이 있다는 거지. 아니, 그리고 해놓고, 그 다음 여론조사, 그 다음 교통량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그동안 상황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착공 때까지. 예타안 통과되고 착공 때까지는 또 예산 확보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안이 그대로 간 경우는 50%도 안 되는 그 모양이더라고요. 이름이 예비 타당성 아닙니까? 이게 본 그래서 타당성이 아니고. 뭐한 24건이면은 한 14건 정도는 계속 변경이 있어요. 시발점에서부터 뭐 종점 다 변경이 되는 예.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 야당은 그걸 숨기고, 마치, 이게 마치, 지금 김건희 여사 이야기 또 나오지만, 그걸 위해서 변경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다음 그 공사비 증액된 거, 거의 뭐 증액액이 원래 1조 613억 아닙니까? 거의 만일 3만, 지금 문제되는 하면 1조 753억, 한 100억 얼마 정도. 140억 정도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별거든 뭐. 0.7%가 뭐 아주 작은 금액인데, 그 금액이 뭐55% 늘어났다고 그랬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건 좋은데, 팩트,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정치적 공세를 해야 되는데, 아니, 140억도 이 국민 세금이니까 엄청나게 귀중한 돈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50몇 프로라고 이렇게 부풀리고, 했고, 그 다음 지금 제일 나오는 게 JC를 설치하면 있죠.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땅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지역도 많다는 겁니다. 예. 근데 마치 이게 김건희 여사 선산에 땅값 올리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야당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격은 좋지만 팩트에 기초해서 주장을 해라.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뭐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터널하고 터널 사이가 있는 모양. 그한 1.2km뿐이 안돼 가지고 거기다 제이실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2 다리를 교량을 아주 높은 교량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있잖아요. 40m를 그러니까요. 높여서 세울 수는 있는데 거기에 제이실을 설치하기에는 좀 좁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또 그쪽에는 이 남한강을 두 번을 강을 그러니까 건네야 하니까 예 아무래도 상수원 아닙니까 거기가 상수원의 환경 그런 네 문제라든가 거기에 또 동식물 보호 예예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부 내륙 고속도라든가 주변 예. 국도하고 국도들하고 연결을 연결이 어떻게 돼야죠 하느냐 예. 그 면에 있어서는 이 남쪽으로 대안이 100%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부사장 이야기했지만은 뭐이 야당은 절대로 안 믿는다 했지만은 전혀 100% 국토부나 이게 그게 압력이 없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뭐 야당은 전혀 믿지는 않겠지만은 아니, 그때는 문재인 그러니까요. 정부니까 그때 국토부 시작했잖아요. 예. 차기 정부에서 무슨 압력을 그러니까요. 넣을 이유가 뭐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마치 야당은 그 이제 압력을 받아서 아니 그때 이제 인수위가 3월 달에 있긴 있었죠. 선거가 있었고 이제 이겨가지고 인수위가 구성됐는데 원희룡 장관이 그때 기획위원장이었다는 거예요 네, 인수위에. 아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지금 어디 그 양평 다리 제시 놓는데 무슨 그거 할 시간이 어디가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앞으로 윤석열 5년 동안에 청사진 꾸리는데 아니 본인이 또 국토교통부 장관 양 될지도 간다고 뭐 무슨 내정 아무것도 된 것도 모르고 아니고. 예.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다른 장관 간다고 생각했지. 아, 법률한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요. 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우리 심지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까지 되지 않겠냐 이 생각했는데 법무장관 뭐 이런 그건 얘기는 당연하고 예.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압력을 넣고 뭐 그러니까 하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김의겸이는 아, 그 기획위원장들 때 넣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니,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아, 국토부의 일이 엄청나게 다른 그렇죠. 일도 또 많은데, 그 무슨, 양평 서울 고속도로 그 무슨 지 J시냐 바꾸는데 I시냐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가 그러니까요.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그 야당은 어떤 그 이번에 후쿠시마 그것도 봤지만은 네. 과학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전부 돌팔이다. 그렇게 하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이제 아까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고 교수님 땅값이 좀 올랐다고 그러셨던데 이 네. 바꿈으로써 근데 땅값이 오르건 안 오르건 있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있죠. 제 경험으로 재판한 경험으로. 아니, 땅값 오른 것은 원래 샀을 때, 예. 그때보다 오래전에 선산 때 샀던 거. 선사는 보통 몇십 년 전에 사니까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뭐 다른 데는 뭐 강남이다 어디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올랐죠. 이런 땅이 있죠. 선산 이런 것 땅은 있죠. 올라봤자 소용이 없는 게 선산은 거기에 뭐 있냐면 보통 조상 묘가 있습니다. 예, 묘가 있죠. 묘가 있고 그 문중에서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땅값 아무리 올라도 팔지를 않습니다. 물론 팔 때는 언제 팔냐면은 아주 궁할 때. 근데 김건희 여사 집안이 제가 그렇게 궁하다고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집안에서 이 제시 하나 생겨가지고 땅값이 올랐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런 걸 가지고 마치 김건희 여사가 이땅 제시 생기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면 빨리 팔아가지고 딴데 투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야당이 공격해대는 거 이게 일반 잡종지 그러니까 돼지 이런 것 같으면 의미가 있어요. 그걸 빨리 팔아가지고 또 다른 데 이제 돈 벌어가지고 써야지. 그렇지만 선산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름은 김건희 여사 집안으로 되는지 몰라도 집안인지 제가 종중인지 개인 땅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안 밝혀져가지고 만일 종중이라면 더더욱 팔 수가 없는 거고 나 개인 거라 해도 조상 묘가 있는데 그게 아마 명당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땅값 오르기를 김건희 여사 쪽에서 오르기를 원해가지고 국토부에 좀 이야기해가지고 이래 한거 아니냐? 이거는 선산의 의미를 완전히 몰각한 잘못된 주장 아닌가? 전제 추측입니다. 예.
아무튼 뭐 동해종합기술공사 거기 부사장이 나와서 기술적인 면또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했고 거기에 참여했던 뭐 진보 언론들도 다 참여를 했는데 다 수긍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언론에서 수긍한 것도 고 국민이 수긍하는 거하고 야당이 수긍 야당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전혀 별개면 별개죠. 야당은 그건 이제 이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긍 안 하기로 결정 작정을 하고 내렸는데. 지금 달라든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아이 뭐 소용없다. 후쿠시마 지금 기승전 보셨습니까? 김건희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 아이 아닙니까? 내년 이제 4월까지 얼마 남았는데 예. 어떻게 이걸 잘 끓여가지고 요리를 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걸 못 먹는 그 국입니다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당시 타당성 조사를 했던 회사들까지 나서서 이 설명회도 가졌고, 특히 이 타당성 조사를 했던 회사들에 대해서는 개딸인지, 어쨌든 저쪽 지지자들이 거기다가 그냥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다는 거 아이고, 아닙니까? 좋은, 그래, 호재인데 지금을 놓칠 리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업무를 못볼 정도로 뭐 전화통이 불이 나고 뭐 이렇게 회사 인터넷망이 부사장이 그 접속이 말 했다고? 아니 그 이전에 아, 이제 이전에. 그쪽에서 이거는 압력을 받은 바도 없고 기술적 경제적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이두 회사가 공동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국토부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못 기자회견하고, 믿겠으면 뭐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설명을 해야겠다 해갖고 또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융단 폭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뭐 거기에 참석했던 기자들도 별다른 의문점을 제기는 않은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다 설명을 그러니까요. 들어보면 아, 그게 맞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에타라는 게한번 정해지면은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뭐 그날 국토부 도로국장도 나왔는데 축이 바뀌거나 종점이나 시점까지 바뀐 것이 다양하고 그래서 노선 변경 이런 것은 장관 결재가 아니고 국장 정결이다. 그러니까요. 의뢰에 있는 노래 일이니까. 있으니까. 아니요, 그 조그만 빌딩 하나 짓는데 민간이 그것도 계속 설계 변경이 들어갑니다. 계속 우리 아파트 안 봤습니까? 아파트 안 보래도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인데 짓는데 3, 4년 걸렸거든요. 예. 계속적인 설계 변경이 들어가지고 예. 공사 대금 때문에 소송이 벌어졌는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어떤 그 상황에 맞는 변경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타란 거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거는 이걸 하기 전에 우선 시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조사하는 건데 마치 지금 야당은 이거 예타를 예비 타당성을 해놓으면 이게 우리 대학 때 예비고사 있고 본고사 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비고사 하면 그럼 합격하면 본고사 칠 필요 없어야죠. 예비고사 아무리 잘 봐도 본고사 본고사 떨어지면 떨어지는 예, 거예요. 곧 예비 떨어지고 타당성은 이런 공사를 하는데 우선 한번 보자.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예. 거고, 실제 본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이제 그거는 정확히 평가해가지고 하는 거지. 이걸 야당은 이 예비고사만 합격하면 본고사 합격하는 걸로 계속 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특히 양평 서울 고속도로는 교통량 분산의 효과가 어느 것이 더 있느냐가 더 그게 중요할 것 제일 같고,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건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워낙 맞습니다. 그쪽이 막히니까요. 우리 거의 주말에 그 춘천 또 고속도로도 보면은, 하나는 양평 국민들한테도 무슨 도움이 좀 해야죠. 돼야겠다. 지금 제2시만 있어가지고 통과해버리면 지금처럼 원한 대로 그러면 양평 국민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골이 내려와야지. 타고 내려와야 IC가 있어서. 그러니까 IC를 그쪽에는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강화면. 그거가 제일 좋다는 건 야당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강화면에. 근데 그 지금 이게 제가 지금 하도 신문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이란 그 예타 통과한 안 그거 확정되기 전에 4개월 전인가요? 민주당 소속 양평 군수 전직 군수가 그 거기서도 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선산도 아니고 그 대지인지를 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값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만일 이란 대로 원래 안 대로 했으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을 겁니다. 그거는 야당에서 아무 말 없어요, 그게. 뭐 아무튼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은 예. 그런 공격을 위한 일들이 공격. 예. 다 폭로가 돼가지고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 높아졌는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야당은 그런 거다 제치고 이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한건 크게 해먹기 위해서 노선을 바꿨다. 예. 이게 제일 그러니까요. 국민들한테 먹히니까 그것만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13일 날 국정조사 요구하면서 윤석열 부부의 이런 권력 주변의 의혹이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권력 주변에서 악취가 지금 진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뭐, 그, 얻은 중, 답정론가, 뭐, 요새 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미 결과는 진짜 김건희, 기성전 김건희 해놓고, 거기에 말을, 모든 걸 맞추는 거에 불과하지.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해놓고, 거기서 추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결론을 우리 귀납법인가요? 옛날에 논리에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는데, 여기는 연역법. 야당은 항상 결론을 정해놓고, 연역이죠. 연역인가요? 결론을 정해놓고, 그 모든 논리를 맞춰가는 거거든요. 후쿠시마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니까 돌팔이라는 말도 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양평 이 고속도로 문제도 이미, 더불어민주당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에 어떤 그 아까 동박, 뭡니까? 그 동해, 뭐, 그 부사장. 그런 설명을 아무리 하더라도 결론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나라 정치가 불가사의하고 참 이게 후진적인 게 항상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 싸우지. 어떤 사실관계 출발해가지고, 그게 사실관계 오류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계속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가겠죠. 선거 때까지 계속 뭐 정쟁이 옛날에 김대엽이 계속되죠. 문제와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두 분들 그래도 우리나라 야권의 거목들 아닙니까? 다 예. 대통령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여당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웠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국가 맞습니다. 차원에서 예. 국민 차원에서 이건 필요하다 하면은 과감하게 또 타협을 했어요. 뭐 양보하고 협상을 그랬죠. 하고. 예. 그런데 지금 뭐 현재 이재명 민주당은 묻지마 이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반대하고 정책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있어요. 그걸로 지금 여당하고 싸울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 내봤자 그게 옛날에 하던 소리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이 없는 정당은 결국은 그 괴담, 그다음 허위 사실, 그다음 프로파간다, 그 포퓰리즘 이런 걸로 상대 당하고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정치하는 그게 전형적으로 어떤 정책 가지고 싸우고 이런 거는 완전히 물 건너 갔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괴담과 그다음 상대방에 대한 모욕 이런 걸로 전국을 이끌고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정치가 지금, 이번에 그, 뭡니까, IAEA 총장 왔을 때, 개딸들하고 그 공항에 나가서 하고 이런 게, 이거는 정말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똑같은 모습을, 뭐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뭐, 품격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